와 진짜 휴게소에서 밥 먹다가 지리 갖고 바로 네. 숟가락 놔두고 왔다. 저희 밥 먹으러 왔는데 진짜 너무 멋진 차가 있어가지고 또 이 실례지만은 양해를 구하고 즉 이제 촬영 동의를 구했습니다. 이 차주분께. 또 제가 또 650을 또 계약해놨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. 근데 이 차가 오다가 몇 번 봤어. 나도 많이 봤지. 근데 이제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이 바닥에 뭐 그 완전히 막 그렇지 그렇지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서. 아니 사실 조금 이쁜 차 있고 이래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건 솔직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. 차가 너무 예쁘게 또 꾸며져 있어. 근데 또 알게 모르게 아시는 분이 분명 많을 거야.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. 또 타고 하면 다 이제 아시는 분이지. 650을 네 번째 출고.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출고하셨답니다. 난 여기서 이 차에서 제일 볼 게 간판. 그렇지. 저게 포인트지. 간판 직수입 하셨대. 아 직수입으로. 직수입 하셨고. 미쉐린 인형 옆에 딱 달아놓으신 거 같지. 하고 나팔도 1m 홈. 아 저 위에. 소리 엄청 크겠네. 그렇지. 근데 저 나팔 크기가 커지면. 아니지 그 소리 크기는 상관. 아 소리 크기는 상관없네. 소리 크기는 호수 크기에 따라. 튜닝 내역을 보면은. 아이라인 해놨고. 아 아이라인. 이거 다 도색이야. 아 이게 원래 검은색으로 나오잖아 맞지? 그렇지. 또 무광이다 650. 무광이라고? 아 무광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 다 하신 거고. 이제 글자 엠블럼 없고. 아 원래 스카니아 있는데. 없는 것도 괜찮다. 아 떼는 게 좀 이쁘네 맞지? 밑에 이거 슈퍼 이것도 장착하셨을 거고 맞지? 근데 슈퍼 이것도 수댕이네. 아일랜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직구로 하는 거다 이거 맞지? 그렇지. 또 밑에 이게 진짜 이쁘네. 이 스댕바. 그렇지. 이 진짜 유럽 스타일이다 지금. 이게 진짜 유럽 스타일. 야. 옆에 보면은. 아니 이 차는 이게 없네. 이거 이 옆에 원래 한 개 더 있다 이거. 없다 원래. 원래 없나? 응. 그거 다른 거가 사람들이. 당연하지. 그 아이언맨이 달았다 이거. 아 없는 거 다른 거네. 찌찌등. 이것도 내가 듣기로는 가격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한다던데. 100 지금 올라 135만원 이거 두 개에. 근데 이게 진짜 밝더라고. 밝지. 이것도 구변 다 되잖아 맞지? 구변이야.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. 아 장착에 신고할 필요가 없네. 필요한 게 필요가 없다 이거. 야 이쁘다. 우리가 너무 이 갑작스럽게 차량을 요청해가지고 새 차는 안 돼 있는데 1척도 385 날개 385 날개 이것도 도색하시네. 이것도 다 바꾼 거고. 아, 야 이거 이쁘네. 이게 하시는 일이 플라스틱 수지 일이래. 어? 그게 뭔데?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. 아 안에 그러니까 액체 싣고 다니는 거다. 대산 그렇지. 다니고 울산 다니고 뭐 울산 시내바리 다니고 뭐 그렇게 저 대산 시내바리 다니고. 이게 이제 그 PTO. PTO. 이거 내용을 빼주는 거. 이거 몰라. 이거 알지 몰라. 알지. 아 똑같은 방식이네. 확실히 이 초창기 모델이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. 와 이거 275 타이어 사이즈가 275네. 275. 이거 하면 또 설정값도 다시 해야 된다. 아. 근데 이거 타이어는 어디 거고? 이거? 이거 뭐라고? 캡도 다 튜닝하는 거지, 사가지고. 아, 이거 다 사야 된다. 다 사가지고 바꿔놓으신 거. 순정이고. 아, 이것도 정성 아니면 안 된다. 신기하다. 이거 진짜 오다 갔다 진짜 많이 봤거든. 이 차 진짜 많이 봤다, 나도. 이 샤시 엄청 비싸대, 이런 거. 비싸지? 진짜 비싸대. 이 샤시가, 우리 컨테이너 샤시가 진짜 싼 거다. 초창기 모델만 고인복이 이렇게 나오네. 그러니까 좀 차체를 더 낮추시려고. 진짜 유럽 스타일이지. 이렇게 타이어도 사이즈 작은 걸 꼽아 놓으셨네. 이 설정값 다시 세팅하고. 지금 모델 해봤고. 아, 이런데 또 포인트. 이거, 뜨겁나? 어? 아, 뜨겁네. 뜨겁다. 타이어도 새 거네. 근데 나는 이거 검은색 그냥 플라스틱이거든? 아.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가 다. 도색을 하신 거 아닐까? 아니다, 이거. 아, 절대 아니다. 아,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나왔네. 튜닝 할래? 하자. 이쁘나? 아, 이쁘지.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든다. 이거 한국에서 처음 갖고 아무도 없다, 이 간판. 또 저기 불도 들어올 거 아니야, 맞지? 아, 다 들어오지. 진짜 이 튜닝 해놓은 차들을 보면. 설렌다.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른 것 같아. 설렌다. 색칠을 하나를 해도. 참, 오다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, 사장님. 아, 구경 잘했습니다, 오늘. 아무튼 오늘 협조해주신 사장님, 감사한다고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컨테이너 운송하시는 게 아니라, 이제 우리랑 이 출혈을 모시지만 직종이 다르셔가지고, 길에서 마주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또 앞면도 앞으로 이제 또 오늘 또 봤으니까 또 상라이트 팅구는 정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. 그렇지. 이렇게 휴게소에도 잘 안 오신답니다.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휴게소를 들어오시는데
오늘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픈데 우리도 밥 먹고 싶어가지고. 맞지? 만날 그게 됐다. 그래, 인연이지. 아, 뭐 실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내 사인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. 실내 보면 또 좀 실내지. 오늘 이 슈퍼 이 스카니아 605에 만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